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투자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NH투자증권 실적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 금리가 6월 말에 급등을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채권 평가 손실이 크게 발생을 할 거다라고 시장에서 우려를 했었고, 실제로 1분기 때도 그렇고 2분기 실적에서도 있다 보시겠지만, 채권 평가 손실이 크게 발생을 한게 맞습니다. 그만큼 채권 포지션이 많은 회사고, 금리가 급등을 하면 그거에 대한 피해를 받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우려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뜯어보시면, 수수료도 예상보다 괜찮았고, 이자도 괜찮았고, 기타 손익도 괜찮았는데, 트레이딩만 안 좋았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리지는 생각보다 좀덜 나오긴 했지만, 뭐 자산관리는 그 예상대로 나왔고, IB 수수료가 좀잘 나왔습니다. M&A권 관련해서 수수료도 좀 크게 잘 붙었고, 채무보증 관련해서도 PF 시장이 둔화가 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 회사가 영향이 있는 거를 증명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타 손익에서는 환차익이 좀 늘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이 환차익이라는 건 일회성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 평가 손실도 일회성이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할 때, 실제로 지금 7월부터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3분기, 4분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이제 추가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는 좀 완화가 되고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해서 이제 시장 금리는 하락을 한다라고 봤을 때이 상반기 때에 발생했었던 채권 평가 손실이 채권 평가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서 분기별 연결 실적 전망을 보시면 지금 1분기, 2분기 다 실적이 잘안 나왔지만 3분기, 4분기 가면서는 회복을 하는 그림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올해 이익 자체가 작년보다는 현저하게 감소를 하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주 중에서는 배당을 잘 주는 편인데 배당 수익률도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7% 정도 이렇게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가가 지금 워낙에 싼 구간에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